큐라를 열어서 이쪽으로, 이게 이제 큐라라는 걸 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큐라 열면, 그냥 요게 뭐냐면, 아, 이게, 제 같은 경우에 지금 애니큐빅 i3 메가를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딱요그 3D 프린팅 바운더리가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애드 프린터 하시고, 애드 프린터에서, 애드 프린터. 네트워크가 아니고 우리는 넌 네트워크 프린터예요. 그래서 넌 네트워크 프린터를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얼티메, 여기 내려가서 커스텀이라는 거를 누르시면, 커스텀이나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저희가 쓰는 거는 이제 애니큐빅이라는 회사의 3D 프린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많이 쓰냐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조립이 제일 필요가 없었고요. 이게 제일 싸서 여러분들 그냥 마음대로 쓰다가 고장내면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소모품 개념으로 하려고 이걸 쓰고 있고요. 이 애니큐빅 i3 메가를 누르고 애드를 누르면 그러니까 저는 두 개가 생겼죠. 근데 이러면 딱그 프린팅 바운더리가 자동적으로 잡히고 그 거의 모든 이제 라이브러리가 자동적으로 다 이제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그냥 요거 애니큐빅하고 프린터는 여러분 i3 메가를 쓰면 된다는 거. 실제로 그 우리 지금 세팅을 다 해놨는데요. 그 여러분들 가시면 다새 프린터로 제가 싹다 갈아놨어요.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일단은 그 노즐 플래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세팅을 해놨는데 영태군. 그 특히 영태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영태군 하다 보면 느꼈지만 그 테이블이 다 휘었잖아요. 영태군, 영태군. 그게 3D 프린터가 왜 휘었냐면 이게 그 3D 프린터를 뜨거운 상태에서 끝나면 찾아가야 되는데 그턴온된 상태로 테이블이 뜨뜻하게 돼 있으면 이게 유리기 때문에 이게 그 테이블이 휘어요. 그 쿨링 옵션에서 3D 프린터가 끝나면은 쿨링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놨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프린팅이 약간 뭐 필라멘트가 안 들어간다든가 맞아요, 이런 맞아요. 문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종료가 된게 아니라 맞아요, 자동으로 맞아요. 하게 되면은 이게 그렇게 문제가 그래서 되는데요. 그 사실 동아리 친구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은 3D 프린팅이 중간에 실패하지 않게 도와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1시간짜리를 3D 프린팅을 해보면 1시간 안에 3D 프린팅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30분짜리로 만들어 놓고 3D 프린팅을 하면 그게 잘 됐어서 끝났으면 두 배로 크게 만들어도 거의 대부분 3D 프린팅이 잘 돼요. 그리고 그걸 다시 두 배로 더 크게 해도 3D 프린팅이 잘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중간에 안 나와서 그 계속 뜨겁게 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를 테스트하라고 조그맣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분, 20분 동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그 테스트 프린팅을 하세요. 그 해서 한 10분, 20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볼수 있잖아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나갔다 밥 먹고 오더라도 알수 있잖아요. 한두 시간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1시간 이내로 조그만 모델을 만들어서 프린터빌리티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큰걸 만드세요. 그걸 안 하면 3D 프린터가 지금 계속 소모가 돼야 돼요. 무지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네. 작은 모델을 프린트하는 게 네. 보통 중앙에서 테스트 쪽으로 프린트해가지고 3D 프린터가 제일 많이 네. 쓰잖아요. 근데 이게 그큰 모델을 출력했을 때는 또 밴드를 온전히 쓰기 때문에 그 경우에 약간 크게 다르게 되는 게 있어서 사실 작게 하는 거로 테스트하는 것보다 그냥 대부분의 프린팅 문제가 다 초반에 발생하니까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에 체크를 해가지고 프린팅하더라고요. 영태가 처음에 늦게 들어왔죠? 그거를 제가 1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다 해줬었어요. 왜 그게 안 되는지. 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텐데요. 그게 지금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이, 좀 일찍 좀 오래니까. 이게 물론 영태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별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다 달라요. 근데 큰 거를 3D 프린팅하게 되면 16시간 뒤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작은 거라면 1시간 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알게 되는데 들어간 리소스가 이게 더 작아요. 그리고
같은 스케일에서도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제거해줘야 큰 거에 갔을 때 우리가 리소스를 많이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태말이 맞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같은 스케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스케일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스케일이 다른 데서 오는 문제도 있고요. 같은 스케일인데 모델링에서 오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줘야 결과적으로 원하는 스케일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영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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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케이. 그래서 영태군들 그 1학년한테 할 때 꼭 테스트 프린트는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영태군의 문제도 제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오브젝트를 올리게 되면 그 아까 테스트했던 그 데스크탑에 들어가 보면 네, 투 블럭스를 오픈 자, 누르면 딱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 이게 그 큐라가요 스케일도 업앤다운 할 수도 있고 위치도 바꿀 수 있는데 큐라에서 하지는 마세요. 다 라이노에서 하세요. 스케일 바꾸고 이러는 거는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지오메트리를 갖고 오려면 여기 그 폴더처럼 생긴 거를 열고 투 블럭스를 열고 이거를 열면 돼요. 그럼 이제 들어왔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할 때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이 노말로 하지 마시고요. 프린팅을 테스트할 때는 굳이 이 노말을 쓸 필요조차도 없어요. 이걸 그냥 드래프트로 하세요. 드래프트로 하고 discard changes라고 해서 앞에서 있던 거를 다 지우고요. 그 드래프트로 해서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이게 1시간 35분이 걸리고 재료는 37g이 들어간대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프리뷰를 보게 되면 이게 그 3D 프린팅하는 그 각 층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거 하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그 이거를 이제 빌딩 플레이트 어드히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약간 히스토릭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익스트루더를 처음에 데펴서 끝에를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3D 프린팅했던 남은 잔여물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잔여 남은 것들은 가끔 타서 까맣기도 하고요. 그 PLA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수분에 반응을 하는데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이 돼요. PLA들은. 그래서 이 그 수분 때문에 안에 그 3D 프린팅을 했을 때 3D 프린팅 퀄리티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여러분의 그 메인 모델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빼내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빼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쓰는 게 사실은 이 매터리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에 있는 거는 스컬트라고 하는데 스컬트는 한 앞에서 지금 요 정도 뺐으면은 거의 필라멘트가 거의 한 10cm 정도가 앞부분이 다 날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익스트루더가 있을 때 익스트루더 안에 있는 오래된 필라멘트들이 스컬트를 사용하게 되면 다 나와서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익스트루더 뒤에 있는 프레쉬한 필라멘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고요. 브림은 뭐냐면 조금 더 많이 써서 자 보세요. 여러분은 브림을 쓰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외부에 쓸데없는 더러운 그 필라멘트들은 다 제거하고 약간의 새 필라멘트가 여러분들 그 메인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이나요? 아이고 이거 자 이거 사실은 없어야 여러분 이거 보이 코너 쪽에 보이나요? 이거 없어야 되죠 사실은. 요거 왜 나타난 줄 알겠어요? 이거 서포트 매터리얼 아니에요? 아 서포트 매터리얼인가? 아 서포트구나. 아, 잠깐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아니 서포트였네요 이거는. 아 예, 이거 잘 됐어요. 서포트는 항상 키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설명해줄 게 뭐냐면 이 어드 플레이트 어드이시브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그래서 세 가지 서로 다른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서포트는 항상 키세요. 그 여러분들 했던 게 뭐냐면 아까 스커트는 익스트루더 안에 있는 오래된 필라멘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스커트이고, 브림은 오래된 것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의 오브젝트를 약간 플레이트에 붙여놓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가 하나의 그 글루처럼, 여러분 그 글루건처럼 메인 모델에 붙는데, 이 메인 모델의 바닥은 이 플레이트에 바로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될 거는 이 외부에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게 래프트인데요. 래프트는 뭐냐면, 이 래프트는 실제로 그 아예 층을 하나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한 2mm 정도, 3mm 정도 되는 층을 만들어서 그 3D 프린터로 배드를 하나 만들고 그 위에다가 모델을 올려놓는데, 이게 문제가, 학생들이 이걸 왜 싫어하냐면은 래프트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중에 래프트와 메인 모델을 띄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안 쓰는데요. 여러분은 무조건 쓰세요, 래프트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 줄게요. 그래서 항상 래프트와 서포트는 항상 쓴다라고 하고 Save to File을 누르면 여러분들 이게 AI3M이 뭐냐면은 이게 그 3D 프린터 이름이에요. 3D 프림이고 2blocks라는 G코드가 만들어지는데 Save를 누르시면 여기 File Saved 됐다 그러고 여기 Open Folder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제 새로 만든 파일이, 아 여기 하나 더 눌러야 되나? Open Folder, File Saved Users Desktop에 만들어졌다 라고 돼 있는데 어디 갔지? Save to File 한 번 더 할까요? 아 여기 만들어져 있죠. 아까 거기서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G코드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오늘 숙제가 아까 그 심플한 박스 하나를 큐라를 설치를 하고 서포트 안에 될 거예요. 근데 라프트와 서포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요 G코드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 여러분의 숙제예요. 이해되죠? 혹시 요 숙제 이해 안 되는 사람? 이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비디오 보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깐 빨리 하고 일단 하는 데까지 하면서 제가 이제 원리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줄 건데요. 여러분들 자 페이스북에 잠깐, 아니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네, 다시 페이스북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이 책이 되게 좋아요. 이거 저희가 제가 도서관에 사놨는데 지금 그 영태의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아까 영태의 문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오늘 거에 코스 리딩 매터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코스 리딩 매터리얼 링크를 누르면 여기에 리딩이라고 돼 있고 3D 프린팅 핸드북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3D 프린팅 핸드북이라는 책인데 제가 본 3D 프린팅 책 중에서는 이 책이 제일 좋아요. 요거 중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알아야 될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여러분 아직 리저브 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여러분 티칭 때문에 갖고 있거든요. 아니 있을 수도 있겠다. 자 잠깐 하나씩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의 모든 제품을 메이킹하는 원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거 뭐냐면 포머티브라는 게 있고 서브트랙티브라는 게 있고 에디티브라는 게 있는데, 역사적으로 포머티브랑 서브트랙티브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해와서 지금 현재 모든 제조업의 기반이에요. 근데 3D 프린팅이라는 에디티브 기술이 약 한 30년 전에 처음 특허가 나왔고요. 한 40년 전, 35년 전, 40년 전에 나왔고 이게 5년 전인가 10년 전에 특허가 풀렸어요. 그래서 이게 오픈 테크놀로지가 되는 바람에 너도 나도 3D 프린터를 지금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3D 프린터의 제조업은 누구나 가능해요. 그런데 이 에디티브라는 거는 사실은 기존에 만들었던 그 제조법과는 차원이 다르게 달라요. 이게 뭐냐면 서브트랙티브는 웨이스트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에디티브는 웨이스트가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웨이스트가 아예 없어요. 서포트랑 이런 걸 제외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이런 제조기법에서 에디티브가 굉장히 많은 원가 절감을 가져오고요.
실제로 아직 그게 기술이 30년밖에 안 돼서 역사가 짧아서 이 기술로 아직 그 여러분의 그 대부분의 그 제품들은 이 기술을 아직 쓰지 않아요. 아직도 초기 단계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트가 반복해서 여러 개를 생산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런 거를 하나 만들 때가 있고요. 이런 거를 만 개, 천 개를 만들 때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 한 100개 만들 때는 포머티브가 더 싸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그 기술은 현재 기술은 포머티브를 써요. 포머티브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여러 개 페라리 엔진을 만드는 거를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 유튜브 지금 동영상 보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틀을 하나 만든 다음에 틀에다가 모래를 부어서 모래로 형틀을 만들고 이 모래 형태에다가 쇳물을 들이부어서 이제 엔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라리 엔진이라고 그러면 가장 정교한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엔진이에요. 근데 그 가장 정교한 엔진도 아직은 포머티브라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기법을 쓰고요. 그걸로 정말 그 하이파 슈퍼카라고 그러죠. 그 1000마력이 넘는 엔진을 아직도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요. 현대 엔진은 뭘로 만드냐고요? 모래로 만들어요. 그 페라리는 찰흙과 같은 미세한 그 가루로 만들고 밀가루 같은 수준의 모래로 만들고요. 현대 엔진은 약간 거의 자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갈에 가까운 모래로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페라리 엔진의 그 최종 그 서피스를 보면 여러분 약간 좀 그 우툴두툴한 면이 사실은 있어요. 그 우툴두툴한 면이 나온 거 없나? 그 후처리를 하지 않은 그 엔진 그 자체의 모습 쪽이긴 해요. 나중에 보도록 하세요. 시간 날 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Subtractive Making은 여러분 이제 3D 프린팅이 끝나면 제가 나중에 할 건데 아이고 꺼야 되겠다. 네, 그 CNC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Subtractive의 대표적인 기법인데 CNC로 재료를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료를 깎아낸 다음에 이걸로 성형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조립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 Subtracted 기법이고 잠깐만 화면 꺼졌어요? 네 다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시간 날 때 동영상을 다시 보도록 하세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Additive 기법이 있는데 네, 요 다시 리딩에 들어가서 이게 만약에 만 개 아니면 여러분들 프로덕션은 뭐 1밀리언, 2밀리언, 10억 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가격이 실제로 그 가격이 포머티브가 더 떨어지고 에디티브는 가격이 같아요. 실제로 이게 장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왜 에디티브를 할까요? 하나를 만들든 100만 개를 만들든 가격이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3D 프린팅에 들어오면서 제조업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기존의 생산 기법에서는 포머티브를 사용을 해야 똑같은 옷을 만들 때 원가가 떨어지는데 지금의 디지털 세상에서는 100만 명이 100만 개의 서로 다른 체형을 갖고 있을 때 100만 개의 서로 다른 체형의 헬멧을 100만 개를 다 다르게 만들어도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3D 프린팅은 3D 프린팅만의 장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거고요. 이 warping이라는 문제가 이제 영태가 이제 생긴 문제인데요. 이 warping이 뭐냐면 이게 왜 생기냐면은 그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실은 지난 학기에서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푸는 건지. 이게 테이블 배드가 있고 이게 뜨겁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3D 프린팅 메터리얼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는 한 40도, 50도죠. 그리고 요거는 프린팅 할 때는 한 100도 정도고 이게 표면 아래는 50도인데 이 위에는 몇 도죠? 한 상온이죠. 20몇 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따뜻하고 위에는 차가우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수축을 하죠. 그래서 3D 프린팅을 할 때
넓은 면을 하게 되면 끝이 올라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제가 이것도 사실 조금 있는데 이거는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 끝에 보면 살짝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요걸 했을 때 요것도 보면 끝이 싹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요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사실은 제가 알려줬어요. 영태군 있어요? 있습니다. 네, 요거 어떻게 풀면 되죠? 있어요. 이거 레프트 쓰면 돼요. 근데 레프트를 써도 살짝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레프트를 썼는데 이 올라간 두께를 재봤더니 한 4mm 정도예요. 그 4mm 정도 올라가는 부분을 뭘로 만들면 되죠? 자, 여러분들 레프트를 안 써서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레프트를 쓰면 대부분의 경우에 왈핑이 없어지긴 해요. 왜 왈핑이 없어지죠? 레프트를 쓰면? 레프트 쪽에서 왈핑을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mm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레프트를 3mm 쪽을 3mm를 두껍게 만들어버리면 이 모든 굴곡이 있는 면이 레프트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레프트의 제일 위쪽에서부터 3D 프린팅이 시작하겠죠.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큐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큐라를 살짝 열게요. 아이고 큐라를 살짝 다시 열어서 여러분들 빌드 어디션에 레프트를 들어간 다음에 그 Raft Middle Thicknes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간 두께를 뭘로 할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Warping이 일단 생기고 Warping의 두께를 재세요. 그리고 Warping의 두께가 10mm다. 그러면 중간 두께를 10mm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스를 해버리면 Raft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델이 Warping을 흡수하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프린팅 시간은 더 걸려요. 근데 프린팅 시간이 더 걸려도 왈핑 그 라프트는 사실 속도가 좀 빨라요. 일반 거보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했을 때 요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여러분들 그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라프트를 두께를 올려버리면 왈핑이 다 흡수가 돼요. 연태군 알겠죠? 저거 재고는 어떻게 해요? 네? 아, 자, 그것도 있어요. 자, 이게 랩트하고 이 메인 바디하고 붙어 있죠. 이거 띄는 게 뭐냐면 그 랩트 에어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랩트 에어갭이 뭐냐면 이 랩트와 본체 사이에 뜨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게 이거 0.3이라고 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한 0.5나 0.7로 하면 뜯기가 더 쉬워요. 근데 뜯기가 쉽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네, 3D 프린팅하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조금 작은 모델에서 테스트를 해서 일단 3D 프린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요거를 점차 스케일을 올려가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테스트할 때 뭐냐면 왈핑이나 이 물체를 잘 뗄 수 있는지 안 뗄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변수를 보면서 파악하라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영태군 이해됐어요? 영태군 알겠죠? 요 라프트 에어갭을 하면 라프트에서 물체를 떼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미들 시크네스를 컨트롤하면 왈핑할 때 그 휘어지는 곳을 래프트 안에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영태 왠지 안 할 것 같은데? 알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할게요. 자, 그러면 조금 자, 요거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3D 프린팅의 원리는 뭐냐면
3D를 나올 때 이게 원형으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액수저 때 필라멘트를 넣잖아요. 그래서 3D 노즐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노즐에서 원형이 나올 때 여러분들 당연히 원형으로 나왔겠지만 실제로는 뜨겁기 때문에 이게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그 원형이 약간 찌그러진 타원형으로 단면이 나와요. 그게 기본 원리고요. 그리고 이 단면들이 그 처음에 따뜻할 때 붙어 있었다가 식으면서 굳는 원리예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3D 프린팅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오버행이라고 해서 그 어떤 기계 각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노즐을 짜내는 거기 때문에 서포트가 없으면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처음에 중요한 거 하나는 그 3D 프린팅 노즐의 두께에 의해서 여러분의 이제 그 3D 프린팅 레졸루션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없는 거는 필라멘트가 아니에요. 우리 필라멘트 진짜 많아요. 근데 뭐가 없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무조건 제일 두껍게 해서 빨리 프린터빌리티나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는데 이거를 최대한 빨리 끝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20시간 돌리고 실패하고 20시간 돌리고 실패하고 20시간 돌리고 실패하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기가 싫어져요. 그런 거를 20시간 걸릴 거를 여러분들이 부분 모델을 만들든가 소형 모델을 만들어서 한두 시간 이내에 그 점검을 끝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 뭐 여러분들 이 곡선과 사선의 개념은 알겠어요? 이게 왜 사선이 더 좋을까요? 3D 모델을 만드는데. 이게 보통 3D 프린 네? 네? 아, 그게 아니고 사선은 45도까지인데 우리가 45도까지는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곡선은요. 중간에 각도가 40도 이상으로 넘어가요. 40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쭈글쭈글한 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원형보다는 우리가 아는 40도에서 쓰는 게 좋은데 이것도 그 사실은 그 위스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폭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면 70도에서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고요. 65도, 45도 이거 다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건데 이게 3D 프린터랑 프린터 기기, 필라멘트, 그날의 온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3D 프린팅은 여러분 디지털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포트 없이 그 오버행이라고 그러죠. 캔틸레버라고도 하는데 이런 게 생기면 이렇게 쭈글쭈글한 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쭈글쭈글한 거를 막기 위해서 밑에 이제 서포트라는 재질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캔틸레버 브릿지를 만들었을 때 어떤 것도 이제 길이나 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서포트를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서포트 떼는 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만들으라는 거고요. 그 여러분들 조립할 때 가장 이슈 중에 하나는 3D 프린팅을 버티컬로 할 거냐, 호리젠털로 할 거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여기서 딱 그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게 웨이트가 더 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버티컬로 튜브를 짜서 결합을 했을 때 당연히 결합 면적이 더 넓죠. 결합 면적이 더 넓으니까 결합 강도가 더 세요. 근데 이걸 호리젠털로 했을 때는 결합 면적이 특히 그 구멍이 난 부분이 있으면 되게 작죠. 그러면 결합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게 되게 쉽게 부스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3D 프린팅을 하면 이렇게 호리젠털이 있을 때 이 면적으로는 잘 안 끊어지는데 이렇게 벌티컬하게 된 부분은 이거 떡 하면 부러져요. 이 결합 강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쓸 때 벌티컬로 해야 될지 벌티컬 호리젠털지 이거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그 내용하고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죠. 여러분들 원래는 원형으로 나오지만 다시 찌그러져서 타원형의 단면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면 원형이 원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인피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원형이라고 만들 수는 있는데 이 원형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내려 쭈그러내려 앉아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만약에 버티컬로 원형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실린더 테스트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실린더 테스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할 때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그나마 잘 돼요. 어떤 게잘 될까요? 자, 호리존털로 3D 프린팅해서 넣는 거가 있고요. 버티컬하게 해서 원형을 넣는 게 있어요. 어떤 게잘 될까요? 암기하지 말고 원리를 알면 이해가 되겠죠? 누가 말했어요? 왜 숨지? 네? 네, 성재, 왜 그런 거 같아요? 호라이즌트럭에 프린트를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구고양이 이렇게 내려앉아서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 옆으로 하면요. 그 원이 아니고요. 원이 내려앉아서 찌그러져요. 그거 감안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암놈과 순놈이 있을 때둘다 찌그러지니까 같을 거냐? 아니에요. 달라요. 왜냐하면 3D 프린팅 내는 볼륨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암놈, 순놈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려고 할때 찌그러지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아예 불가능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버티컬이나 뭐 음영이나 이런 걸할때 된다 안 된다 한계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월 시크네스가 있다고 할때 해봤더니 0.8mm가 제일 얇은 서 있는 그 치수더라라는 자기들만의 분석 데이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해봐야 돼요. 이게 그 제조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고 맨 뒤에는 이제 샘플 3D 프린팅을 이용한 여러 가지 뭐 산업계가 있는데 뭐 여러분 알겠지만 뭐 덴탈 가이드라고 그래서 그 임플란트 같은 거 박을 때 정교하게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 3D 프린팅을 쓰기도 하고, 3D 프린팅은 우리 학교에 좋은 교수님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 우리 학과에는 장진아 교수님, 뭐 인체기관 3D 프린팅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어느 분이지? 정성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라멘트 3D 프린팅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분들 우리 학교가 사실 뭐 거의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저희 때는 소녀시대 이어폰이라고 그러는데 그 귀의 안의 모양을 스캐너로 정확하게 만들어내요. 3D 프린팅으로 정확하게 이어볼 모양인데 이어볼 모양이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 이어폰은 어떤 디자인으로 맞기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하는 보조 이어폰 같은 거 있고, 뭐 카메라 제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3D 프린팅해서 만들면 되는데 제 경험은 그래요. 3D 프린팅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3D 프린팅, CNC, 다른 툴 이런 거를 다 섞어서 해야 뭔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5분이 넘어버렸네. 자, 여기까지고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는 사람